안녕하세요, 스웨디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꼭 다루어 달라고 하셨던 컨텐츠이고요. 특히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난초뿌리 잘 내리는 방법, 그 비결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고요. 컨텐츠의 주가 되는 난초의 종류는 착생란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생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틸레아, 렐리아, 벌버필름, 덴드로비움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난을 키우실 때 그 습관과 방법이 꽤 많이 바뀔 거라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착생란 뿌리 잘 내리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소재는 바로 수태에 관한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태를 쓰지 않으셔도 난초를 무척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영상을 관리하면서 보게 된 댓글들 중에 수태 사용 방법과 쓰임새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았고 그 대답은 굳이 수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수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태는 보통 난초를 심을 때 바크처럼 자주 쓰이는 이끼류의 특수한 식재입니다. 스폰지처럼 물을 가량 함유할 수 있고요. 항균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태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수태를 쓰면 물을 오래 머금고 있는 특성 때문에 수분 공급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고요. 두 번째는 수태가 가진 형태와 색상이 난초와 제법 잘 어울려서 심미적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에 쓰이기도 합니다. 어라? 그럼 수태를 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에 어머니께서는 수태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뿌리 활착입니다. 우리가 난초를 분양받고 분갈이를 하는데요. 착생란은 보통 해구판이라든지 나무조각, 돌 등에 부착을 하죠. 그런데 수태를 사용해서 부작을 진행한 경우 뿌리가 수태를 타고 기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마련한 난초 부작 재료에 뿌리가 바로 붙질 않고 겉돌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난초가 준비한 소재에 자리를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수태가 오랜 시간 물을 머금고 순환되지 않아서 썩게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물을 주었는데 장시간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되면 그 부분이 썩게 되면서 난초의 뿌리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럼 뿌리가 썩은 난초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물을 흡수할 능력을 잃어서 탈수 현상으로 말라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수태가 뿌리를 덮고 있어서 사전에 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뿌리 활착이 더뎌지고 물의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수태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태 사용 방법과 써야 하는 양을 조절하는 게 꽤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참고하기에 검색하시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풀어하면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다 라는 것입니다. 수태의 사용 전 처리부터 써야 하는 양과 사용 방법까지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지켜졌을 때 실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아직 수태가 익숙하지 않고 난초를 처음 키우시는 초보 원예가 분들께서는 먼저 난초를 수태 없이 그냥 키워보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수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착생란을 부작할 때 나는 반드시 수태를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얇게 깔릴 정도로 조금만 수태를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태에 따라서 뿌리 활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